당신의 라이벌은 누구십니까? 현기수 후잉크의 더 라이벌! 네, 제 라이벌은 바로 옆에 있네요. 제 라이벌은 여긴데 맨날 져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파렴패, 파렴패. 여러분들 아주 파렴패. 파렴치한 놈같이 왜 이렇게 파렴패를 냈는지. 너무 신난다. 네. 안녕하세요. 8연승한 남자 변기수입니다. 파렴패한 남자 호인규입니다. 아, 네. 정말 그 이길 줄 알았는데 지난번 경기 역대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박준규 형님, 맞아요. 정태우 씨. 와, 아, 대박이었어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네. 제가 8연승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제작진이 아무리 섭외를 해서 약한 사람을 날 붙여놔 봐라. 네. 내가 치나.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왜요? 오늘 제가 직접 섭외했어요. 아, 그래요? 이분을 만나려고 제가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신도림역 2번 출구에서 혹시 돌을... 네, 그건 아니고 네. 아, 이분이 그쪽 지나갈 것 같아서 그분 네네.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이분 섭외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요정 특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요정 특집. 골프계의 요정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보시는 분들은 너무 귀여움과 깜찍함에 아마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골프계 요정 김서영 프로님! 에이, 이거 파리 아니에요? 이거 파리 아니에요? 파리 때문에 잡았다 이러고. 자, 우리 김서영 프로. 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네. 너무 귀여움의 대명사 프로죠.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서영TV의 김서영 프로입니다. 깜찍해. 깜찍발랄. 오늘 머리도 거의 똥머리 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와, 대단하네요. 네. 오늘 중요한 건 우리 김시영TV가 네.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말투가 너무 귀여워서 네. 사실 아, 저런 막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김시영TV 보면서 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요? 네, 너무 짧고 안녕하세요 김시영TV입니다. 저랑 비슷한 거라 너무너무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호흡이 좋습니다. 네. 안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 좋은 호흡 커플 팀에 대항할 저희 팀의 에이스. 에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은 골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여태까지 골프로 밥을 먹고 사시는 분인데 네.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 오늘 네. 놀러 오셔라. 네.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정말 저는 요즘에 봤던 프로분 중에 가장 이쁘신 것 같아요. 이지혜 프로입니다. 테미 You love me 아니야 테는 아니야. 이지혜 씨, 샤베 이지혜 씨 말고요. 그렇죠? 바로 이지혜 프로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 TV의 이지혜 프로입니다. 네. 사실 스크린은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경험이 좀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오늘. 오늘 그러면 아무래도 스크린의 경험을 조금 네, 더 많이 갖고 있는 이 오빠를 믿고 따라오겠어요? 네,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근데 오늘은 김시영 프로님 제 골프 좀 날라다닌다니까. 진짜? 포기하고 그냥 놀다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기생을 하지 마세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갈 길 가세요. 네? 우리끼리 알아서 잘 호흡도 맞추고 할 테니까. 왠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네, 느낌은 그래요. 벌써부터 맞아요, 저희는. 벌써부터 맞아요? 색깔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네. 우리도 좀 맞지 않아요? 우리 색깔이 네. 맞고 네. 우리는 거기 키가 똑같이 맞네. 그러네? 키가 똑같이 맞네. 아니, 서영이가 커요. 프로가 커요. 거기는 다리 길이가 맞아요. 다리 길이가 맞아요. 다리가 길구나. 우리는 진짜 네. 형이 짧은 거지. 난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내려놓고 왔어요. 네, 골반 집에다 올리면 다시 올라가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 내려놓은 팀과 우리 네. 또 귀염니 깜찍이 팀 누가 이길지 네. 자, 오션에서 시작하려고 하겠는데요. 오션,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골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참 스크린 골프에 빠져있던 그 시절. 그렇죠. 마포에 있는 서경석 골프존 7번 방에서 김국진 선배와 가장 많은 라운드를 한 바로 그 코스죠. 여기는 이글도 많이 나오고요. 버디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글각 가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국진 선배가 14언더, 15언더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저도 13언더, 14언더까지 쳐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언더까지 쳐봤습니다. 오늘 언더, 버디 쭉쭉 나오는 경기 기대해 주시면서 자, 마침 이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더 라이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팀이 지난주에 승리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할 텐데 게스트가 오늘 또 티샷을 또 포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두 칸 정도 차지하는데 기수 형은 세 칸 씁니다. 우리 데스타. 아, 그래요? 너 근데 눈썹 위부터 이마가 좀. 네, 형, 여기 세 칸을 써. 너무 많이 써. 이 얼굴이 커서 그런 거지. 잘 보이라고. 네. 고맙다. 자, 네. 이걸로 오늘 공격 계속 갑니다. 아, 얼굴 네. 얼굴 큰 걸로. 근데 인규 씨가 워낙 작아요. 사실 네. 웬만한 여자 옆에 있어도 맞아. 제가 봤어요. 되게 불리해요. 이렇게 가게 돼. 나가 줄게. 이제 프로젝트 다 나가네요. 예. 알레르기 있는 귀걸이. 뭐가요? 어드레스인가요? 네. 자. 자, 일단. 좋아요. 안전하게 그쪽 방에 괜찮습니다. 조금 출발했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스타트가 조금 아직 몸이 덜 풀린 상황이죠. 오자마자 바로 치셔가지고. 저는 프로분들도 이게 예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죠? 맞아요. 이게 예열이 안 되면 저는 1번 홀과 마지막 끝날 때 거리가 드라이버 거리가 30m 차이 나거든요. 그건 홍익이 씨가 알아요. 1번 홀은 200m로 시작해서 끝날 때 230으로 끝나요. 하지만 저희 팀은 존경하는 이런 네, MC입니다. 이런 거를 하면은 너무 부담되니까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나와야죠.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네, 분량 저도 분량 챙기려고. 같은 팀한테 거부당하는 남자 홍인규 씨. 골프계 아이고. 네, 골프계 아이고. 네. 아이고라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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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있잖아요. 장례식장 노래. 빰빠바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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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걸 막 차고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저희는 없어요. 분량이 우선이에요. 재미가 우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창! 아이고가 될지 아이휴가 될지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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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까지 웃으시는 거야. 어드레스 했는데. 대박 대박. 잘 쳤어요. 저희가 그 착하게도 해보고 놀려도 봤는데 어차피 욕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놀리려고요. 무슨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우와 진짜. 우와. 아이고야. 아우 좀 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괜찮죠? 네. 지금 저는 이지혜프로님 백스윙을 보고 좀 요번에 착안을 했거든요. 아 손을 쟁반을 만들려고 노력하길래 그냥 여기서 바로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출발해서 쟁반만 만들자. 네. 그 생각으로 했는데 되게 잘 맞았어요. 쟁반에 잘 받쳐줬어요. 네. 쟁반을 되게 잘 받치시더라고. 저는 이지혜프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아, 그렇게 안 쳐요. 배워보셨어요? 네. 레슨비 줘봤어요? 역시요. 여자들이 제일 재밌는 게 여자 싸움이야. 갑니다! 당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가? 야, 실에도 작은 거, 거리에도 멀리 나가겠다.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치는 순간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요? 다리가 잡았어. 지면 반발이라고. 지면 반발이라고. 나와라, 가제트샷. 죄송해요, 형님. 내가 어프로치 나왔는데. 형님. 아니, 형님. 형님. 원래 그 전화. 아이고, 형님. 어프로치 길게 남았으니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제가. 오늘, 일단 이 녹화는 제가 봤을 때 홍인규가 리더합니다. 네. 오늘 텐션 좋아요. 좋은, 머리 잘 돼가지고. 멘트 오늘 나온 정말 풍성해 보여서 기분이 좋아서. 멘트가 완전 시멘트. 너무 좋아. 시멘트. 시멘트 잘 굳어가지고 오늘. 네, 시멘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와도도도도도도도 나이스 런닝! 가시죠 버디 찬스. 이 프로 팀이 나가십니다. 네. 2명 왔어요. 2명. 예, 2명. 우측 끝인데 거의 똑바로 해요. 네. 그러니까 살짝 열리는 느낌으로 그냥 거의 일자인데 실수 열렸다 그 느낌. 근데 발이 되게 크시네요. 왕발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드레스가 좋아요. 발이 300 정도 돼요. 300. 300. 야리. 그걸 받아치네. 네. 잘 쳤다. 들어갔다.
나이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럼요. 저희가 스크린 골프는 전공이에요?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전국 랭킹이 높을 때는 그래도 제가 300등 때까지 했었고 와. 지금은 만 1000등인가 그렇고 호인규 씨도 지금 그 정도 될 거예요? 저희도 뭐 2000경기 쳤으니까 3만 원, 2000경기면 6만 원 네. 그리고 로그인 안 한 것까지 하면 한 1억 썼죠. 정말 프로분들의 쫄깃쫄깃한 승부 게스트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말방구 안 놓고 두 분만 딱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김서영 대 이지혜 싸워! 저희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지혜 프로님. 아, 네. 네.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무조건 투혼을 노려야 하는 홀이잖아요. 그렇죠. 파5 약간 서비스 홀. 남자라면.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프로님은 투혼 노리다가 다 오비 나오거든요. 오히려 쓰리온 작전을 가시죠. 안전하게. 네. 네. 얼마 전에 그 S방송에서 네. 1등도 하시고 거기 금 탔죠. 금. 네. 그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브라이언이랑 나온 방송? 네. 러브샷. 누구랑 파트너였어요? 허경환? 아니 남태현 씨. 아 남태현 씨랑. 그리고 치비를 해가지고 금을 탔어요. 5톤. 10톤. 10톤? 진짜로? 한냥. 한냥. 야 대박. 오. 야 300. 아 금 생각해서 힘나네. 되게 헤매. 금 말고 금식이요? 그건 제작팀하고 네. 한번 상의해. 답도 안 줘요. 금식. 네. 나이스! 아 정확하다. 자 굿샷. 굿샷 굿샷. 자 정확하게. 아니 이지혜 프로님이 스윙은 이쁜데 이 거리가 좀 야가시네요. 죄송한데 뭐 골프를 거리로 치십니까? 그쵸. 형보다 내가 멀리 나가니까요. 제가 네. 웃기고 자빠졌네. 이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맞아요. 예뻐요? 김사랑. 예뻐요? 이지혜? 이뻐요. 김정? 진짜 솜사탕 같아요. 맞아. 네. 귀여워요. 자 우리 귀여운 눈사람. 부탁을 줬네. 아니, 네. 야 이거 너무 나가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죄송한데 이게 혹시 그 두 글자로 뒷땅인가요? 아니 뒷땅이 아니라 네. 채가 여기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와중에 오 약간 띵틀샷. 띵틀샷. 도마샷. 여홍철 교수님샷. 이게 근데 진짜 감각 좋은 사람들이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궤도로 내려왔을 때 방향을 잡게 해서 틱 해가지고 다시 그립 잡고 이렇게 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보통은 그렇게 해서 맞추는데 네. 전 못 맞춘 거죠. 그러면 멋진 드라이버 세컨샷으로 투혼을 한번 노려보는 거 같아요. 5니까 상관없잖아요. 우드로 갑니다, 우드로. 우드로. 왜냐면 그래도 사실 거리를 보면 제가 뒷땅을 쳐도 그렇게 문제 있는 거리는 아니어서. 네, 잘 들었고요. 쳐볼게요. 자, 최초 이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골프존 우리 드라이버 최초 이글 나올 수 있게 갑니다. 샹샹샹 약간 주로 걸었어. 샹샹샹 이글 이글 나이스 나이스 김쇼 나이스 샷 나이스 오르막파. 야. 야, 대박. 한번 놀린다니까 정신이 약간 번졌어. 좋아요. 대박. 제가 아는 눈사람 중에 가장 잘 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버디는 무조건 이글은 힘들다고 보고 우리도 그냥 버디로 막 응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아끼던 양말. 죄송한데 스톱메이드 스폰 받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스톱메이드 양말이잖아요. 스톱메이드 까는 거예요? 그냥 쳤어. 내 얘기하면 나를 까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8연패 중이라.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지 프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33m 어프로치입니다. 아 맞다. 아까 내가 57m는 못 쳤지만 뭐 어딜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아 맞지? 아, 아, 몰랐어. 진짜 당황해서. 진짜 당황해서. 못 치신 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골프 지금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20, 뒷땅 살짝? 잘 쳤다. 고고고고고고고고 아 스피어 잘못 보. 아 나이스. 깔끔하게 3미터 치고 3.30. 이글 가시고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이 파대거든요. 나왔습니다. 이글 예시 동상. 와.
독수리 형상을. 김시영 화이팅! 최초 이글! 썸네일과 가자!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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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형? 아 이거는 어디가 형? 이거는 왜 그래 형? 이건 버디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너무 못했어. 아니 아니 오히려 이게 잘했어요. 자 저희도 버디 하러 가시죠. 생각보다 많구나. 한컷 반. 저 정도 느낌을 익힌 다음에 그냥 공을 저렇게 해서 거리만 집중하시면 분명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컵 반. 네, 자신감. 퍼팅은 자신감. 그렇죠. 퍼팅이 자신감인데 양말 때문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야, 하나 꽂히면 계속 하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따 벗어버려요, 양말. 어, 잘 쳤다. 약해요, 약해요. 그렇죠. 아, 척하면 아는구나. 예,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알죠. 조금 땡기고 약해요. 네. 저렇게 할 거면 좀 더 세게 쳐야 되는데. 아... 네, 좀 덜 자, 이겼습니다. 고마워요, 샹샹샹. 아 괜찮습니다. 이 프로 굉장히 이쁘니까. 아, 이쁘니까 네. 용서가 되네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자 어찌됐건 오늘 지구 만약에 지게 되면 연필을 끊어주게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거죠. 네, 저한테는 뭐 1패를 안겨준 것뿐이지만 인규 씨한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휴게소 스윙으로 한번 또 컨시드 버디 한번. 야, 이번에 어디 들렸다 어디 가서 들리나요? 아 이번에는 만남의 광장 살짝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남의 광장. 네, 감자 광장 감자 맛있다. 예, 핫도그 한번 먹고 소떡소떡 아, 소떡 먹을까요? 네. 소떡은 두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소떡, 소떡. 두 번 갑니다. 진짜. 근데 골프는 본인만의 또 잘 맞을 때 그 감각이 있잖아요. 소떡? 그걸 또 연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잘하신 예, 너무 뭐 정형화된 스윙. 만남의 강장 소떡 갑니다. CG 넣어주실 거죠? 우와. 우와, 너무 잘하신다. 약간 오르막, 라이. 우와. 어, 잘 쳤다. 나이스. 아, 소떡 스윙. 소떡, 소떡. 아, 네, 쉬어, 연습을 쉬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런 스윙을 할 수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예, 우와.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요. 건조하고. 가습기 준비하시고. 제가 소떡 스윙이 이겼죠? 오 그러네요. 아 좀 짧나요? 아 좀 짧네요. 탄도가 잘 나와가지고. 집중력이에요. 공 앞에서 집중력이지.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스윙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고마워요. 아유 우샤. 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두 클럽. 이거 좀 어려워. 네. 그냥 14m 그냥 편하게. 아니, 퍼트를 너무 넉넉해가지고. 네. 저는 차라리 쉽게. 자 두 클럽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여기 보면 두 클럽. 두 클럽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라이버잖아요. 네. 여기 정도 보고 치시면 돼요. 네. 잘 모르시니까 알려주는 거. 자, 한 클럽. 홀컵에서 한 클럽. 자, 두 클럽. 여기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두 클럽은 제가 봤을 때 네. 여기 기준으로 한 했을 이 정도 때. 아니에요? 네, 여기였을 때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아, 이 정도? 그죠? 아닌데, 그건. 한 칸, 두 칸이니까. 네. 여기서 한 칸, 두 칸. 네. 여기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네. 네. 보고. 10몇 미터 쳐요? 14미터. 14? 예. 그 되게 근데 거리에 그 집착을 되게 많이 하네요. 프로들을 모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예, 새내기들을 그쵸. 모신 네. 느낌. 아, 간난이. 간난이. 몇 쳐요? 몇이에요? 어디 봐요? 애기 애기. 아니 근데 오히려 네. 저런 매력도 있는데 이 정도? 그러다가 또 본인 방송에서 알려줄 때 보면 확 눈빛 도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좋아하는 거. 너 점점 말이 짧아진다. 그래 거기. 그래 거기. 오, 잘 친 것 같아. 잘 친 것 같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 친 것 같아. 어, 진짜 어떡하냐? 아니, 어떡하긴요. 뭐, 망쳤죠, 뭐. 거의 왜냐면, 솔직하게 해서 프로분들도 헷갈려 해요, 처음에. 근데 사실 적응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되게 행복하거든요. 골프는 잘못이 없죠. 그쵸. 오, 좋아, 괜찮아. 골프는 무슨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라고 했냐? 적응해야 된다 그랬지? 이 사람 잘못이야. 골프전 잘못이 없어.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오, 장면이 나와요. 아까 두 볼 타는데. 클럽을 볼타 먹을 뻔했어. 두 볼타. 나오네요. 죄송한데. 대승이요? 네, 오, 나 뭔가 했어. 아, 그러니까 아, 너무 멀리 쳐놔서 그게 헷갈렸어. 아, 그래요? 어. 또 한 방 매기네요.
와, 들어갔다. 막았네. 막았어. 기수형이 막았어. 우와. 막았어. 기수형이 막았어. 우와. 막았어. 기수형이 막았어. 우와. 우와, 들어갔다. 막았네. 막았어. 기수형이 막았어. 우와. 우와. 야. 이게 팀워크. 원래 이게 이렇게 우와. 들어가는 건가 봐. 대박. 오, 멋있다. 이게 팀워크. 이게 팀워크. 우와. 왜냐면 프로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레슨을 받잖아요. 오늘만큼은 저희가 또 스크린 더 많은 경험자로서 좀 뭔가 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쉬세요. 오늘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빠요. 네. 나쁘지 않아요. 좋지도 않고요. 너무 나쁜데. 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완전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역공격을 당한 거죠. 오히려 잘했어요. 우리가 허허실실 작전으로 방심을 할 때 치고 들어가자고. 지난주도 사실은 팀복이 좋아가지고 거의 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정태우라는 복병을 잘못 만나가지고 태우가 그날 인생 경기를 했거든요. 아. 정태우 아시죠? 탤런트. 아, 네네네. 진짜 앉으세요. 스크린 골프의 탤런트 정말. 앉을 수도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아, 다 먹은 걸 놓쳤다. 와.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정말 아까워. 진심이야, 진심이야. 너무.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예. 김희성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에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찬솔입니다. 이번에 네. 찬솔을 갖고 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기수형이 매력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잘 쳤어요. 맞아요. 네. 여기 호두 과자 있는 것 같은데? 호두 과자가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야, 썸네일이 나간대요. 아니, 네. 무릎에 호두 과자가 이러면서. 호두 과자 스윙! 와! 와. 이번에 잘 쳤어. 흔들림 없는 순한 호두 과자 스윙. 아. 야,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이 없어요? 누가 뭐 몇 미터 쳐요? 뭐 맞아, 그거 좀 심했어. 쳐요, 35 쳐요, 27 쳐요. 뭐야? 좀 심했어. 안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쳤다 치죠? 네. 쳤다 치고. 네. 쳤다 치죠 그냥. 아,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요? 네. 아니, 쳤다 치고가 힘이 너무 많이 빠졌어. 뭐지? 나름 열심히 어땠어. 아크가 커지니까 잘 쳤다. 이거 아닌가? 아닌가 봐요. 오, 좋아요. 아, 근데 원래 이거 넣어줘야 되는데, 맞죠? 우리한테 그런 거 안 바라실 것 같은데? 저 봐도? 오, 잘 쳤다! 역시! 역시, 김형, 멋있형, 최구형. 오, 예. 아, 이게 진짜. 우리 형님 나가신다. 제발, 꽉. 형님. 꽉. 자, 우리 형님. 자, 오픈! 오! 이래서 저희가 MC가죠. 와, 넘어갔어. 오버시켰어. 와. 자, 제가 이 정도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트를 넘어갔습니다. 와, 내려온다. 와, 여러분 뵙겠습니다. 근데 인규 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왜소한 체격에 키 148에 몸무게 67kg인데 지금. 148이라고 하면 신아파트들은 호빈마을 3단지 호빈마을 필요하다. 나이스 바디. 너무 잘쳐. 영상을 봤는데 반대더라고요. 막 프로들 와, 프로 역시 프로 이러던데 우리는 지금 완전 우와. 저희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네, 그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기수 원원 이글! 원원 이글! 최초 골프전 드라이버 이글! 아! 와, 형 좀 더 땡겼어야지. 여기까지 왔어야 돼. 팔로미 했어야지.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썸네일 각인데. 진짜. 원온 이글. 나 드디어 왔어. 진짜, 저도. 자, 8번으로 MC 티샷 갑니다. 저희예요? 네. 무섭다. 기수형이 좁은 홀에서 약하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가 사실은 네. 이게 엄청 좁아서
저 앞바람에 저 바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조금만 뭐 사이드 스핀이 못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와, 진짜 좁다. 프로님, 에? 드라이버 도전이 이기고 있는데 도전이지. 그쵸, 그쵸, 오케이. 아니, 원래 다 도전이에요. 네, 인생은 도전이. 인생은 도전이죠. 태어났으면 도전. 김시영 프로의 2021년 목표는 뭡니까? MC, 여기! 와, 좋아! 골프전 MC! 아. 제 옆에서 잘, 저 아, 같이 껴주시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네. 영희 씨와 함께 MC가 되는 게 꿈이고 네. 이제 프로는 2021년 목표가 뭐예요? 전 여기 옆에서 아, 저희 둘이 김정 이지의 더 라이벌 야, 오, 잘 될 것 같아 한 번만 그러면 오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돌 버전처럼 더 잘 될 것 같아 두 분만 투샷 잡아주시고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네, 진짜 네. 자, 우리 빠져있자 시, 레디, 액션! 당신의 라이벌은 누구십니까? 김정과 이지의 더 라이벌 됐어 어색해 됐어, 어색해, 됐어. 우리가 나 우리가 나 우리가 나 우리가 나 우리가 나 우리가 나 너무 아 됐어 아, 살았어 살았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처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라이벌은 누구십니까 변기수 호잉구의 더 라이벌 브릭블랙 뿌뿌뿌 아 터졌다 아니야 오 다행이다 야 잘 쳤다 살짝 열렸는데 근데 안 터질 것 같은 드릴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되게 필드가 좋겠네요 이게 뭐가 좋을까요? 방향이 좋으니까 하나 얘가 내려주면 네. 내려주면 이 터지다가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쵸. 헤드가 그쵸 이렇게? 네. 제가 오비가 잘 안 나서 이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미스가 이쪽에서 많이 안 나더라고요 맞을 때 아 진짜? 네 형도 해보세요 지금 얘 해보려고요 네. 나 아이언? 왜 아이언이에요 형? 그건 제 마음이에요. 인생은 도전이라면서요. 그건 니네 편이 얘기한 거고요. 아, 저는 아이언으로 도전. 오. 여러분들, 왜 클럽이 14개입니까?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저러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달래치고 줄여치고. 둘, 인규의 펌핑. 하나. 어, 그러니까. 잘 따라하신다. 오, 굿샷. 일단 이제 사인이만 열렸어요. 헤드. 돌아가는 거죠. 그 골프전 여러분 치실 때 저기 우측 상단에 아, 헤드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체크하면서 스크린 하시면 훨씬 더 실력이 예. 금방 올라옵니다. 와, 180! 잘 맞아. 대박! 저봐, 저 와, 완전 정타! 완전 정타 나이스 여기, 그럼 여기서 열리지 않고 어떻게 유지라는 게 손목을 안 쓴다고 생각하고 몸으로 같이 스윙을 해야 좋은 건가요? 여기서 하면요. 네. 저는 좀 더 말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아, 그죠? 네. 어, 이글! 또 이글! 또 이글! 하트 맞고! 아, 하트 맞고! 짧다. 하트 맞고, 하트 맞고.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오, 나빼, 나빼. 제가 좋아하는 어프로치, 25m. 버디네요. 버디 예약하셨습니다. 우선 예약. 얘는 좀 잘 쳤네요. 굿샷, 굿샷. 샷. 우리가 심하다. 응.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를 치고 안 치고 벌써 지금 몇 미터 차이입니까? 70m 가량 차이가 나네. 오, 오 잘 친 거 봐. 아, 야, 이거 너무 밀렸어요. 오케이. 네, 제, 어. 자, 버디 예약입니다, 저는. 아, 이게 4분의 3 상황에 밀리는 그 오류는 있네요. 어...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확 뒤집어지지 않고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는 갈 것 같아요. 왜 밀려요? 이걸 했더니 밀린다고요? 4분의 3 스윙을 아, 하니까 네, 이게 회전을 잘 못해주고 여기서 눌러만 주니까 밀린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갑니다. 2542 예약했습니다. 자, 아싸 노래방 1위로의 아, 아싸 많이 없어요. 아싸 키키 다 죽었는데. 네. 어 잘 쳤다. 어 근데 되게 잘. 신기하게 진짜. 어, 다 컸어. 아 슬리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리막이 걸렸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근데 그게 먹혔어요 형님. 아 그래요? 제가 어 살살 칠려다가 눌렀죠. 어 놀래가지고 또 세게 쳤어. 자 아 우리 이지혜 프로. 네. 두 클럽. 두 클럽이 아까 알려준 두 칸 정도 저쪽 끝에를 보고 치시고 거리는. 어 내리막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한 7m만 딱 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넘치지 않는 7m. 컨시드. 오케이. 오히려 6.5m도 나쁘지 않아. 네. 7m만 치세요, 다. 네. 버디를 노려야죠, 과감하게. 어, 나다.
아, 너무 밀린다. 이거 손님 자, 내리막, 내리막 타고 가나요? 가나요? 아, 조심했죠. 내리막을 경각시켜주면서 너무 치다 말아가지고 한 5m, 5.5m 맞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그 내리막을 의식하면 짧게 칠 수밖에 없는. 괜찮아요. 이분이 못 넣으면 우리에게도 비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컵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 짧은 거리 네컵이라는 건 그쵸. 엄청나게 어렵고 신비롭고. 네. 신비롭고. 잘 쳤다. 들어갔다. 오, 약해. 아, 나빼. 괜찮아요. 울상됐네? 너무. 이거를 그래도 조금 쳐줬어야 되는구나.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니, 그냥 잘한 거예요. 저 어려워요. 나한테 또 욕한다 했으면 너 한 컵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 그러네. 마우션이 짧은 만큼 그린 주변이 어려워요. 오, 됐다. 와. 와우! 와, 언제나 쫄깃쫄깃한 저 라이벌. 원업으로 홍인팀이 많이 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업밖에 안 돼요. 희한하죠?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